인천통합관광안내소에서 여행객들이 2층 버스에 오릅니다. 잠시 후 출발한 버스가 인천대교를 지납니다. 시야가 탁 트인 버스 밖으로 바다 전경이 펼쳐집니다. 멀리 영종도가 눈에 들어오고 하늘엔 비행기가 쉴 새 없이 뜨고내립니다. 바다에 떠있는 크고 작은 배들이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온몸을 스치는 바닷바람에 어른, 아이 모두 즐거운 모습입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나들이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시티 투어 버스 타면서 인천대교 배경도 너무 좋고 날씨도 좋고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이 시티 버스는 인천대교를 건너 왕산 마리나와 을왕리 해변 구간을 돌아오는데요. 5월부터 9월 말까지는 노을 야경 투어 버스가 운행됩니다. 시티 투어를 타면 인천의 봄꽃 명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암역에서 교동도를 오가는 투어버스입니다. 교동도 다리를 건너자 바다 저편으로 손에 잡힐 듯 북한 땅이 보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화계공원까지 오르자 사방이 탁 트인 절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발길을 돌려 찾은 곳은 교동도 대릉시장.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에 어른들은 추억을 떠올리고 젊은 층은 옛 감성을 즐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억도 생각나고 가게들도 너무 작은 거예요, 모양이.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좁은 시장 골목의 유과, 떡집, 추억의 음식들이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손님들이 편하게 구경하시고 추억을 더듬고 가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룡시장 전체가 옛날 추억의 골목이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고 그러면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어르신들은 그러고 꼬마들은 되게 신기해하고 그래서 대룡시장도 많이 찾아오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워합니다. 시장민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 만든 교동시장엔 수요일과 토요일에 투어버스가 다니는데 좌석이 모두 찰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는 인천시티 테마 투어에서 코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일주일에 토요일과 수요일 두 번 오는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대룡시장입니다. 대룡시장은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실향민들이 잠깐 피나는 곳뿐인데 영영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 있는 연백시장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2층 버스를 타고 인천을 여행하는 시티 투어는 교동도와 월미도 코스 등 관광 명소를 도는 테마형과 원하는 목적지에 내렸다가 탑승하며 여행을 할 수 있는 순환형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을 야경 투어에 외국인을 위한 순환 코스 등 투어 상품이 10개로 늘었습니다. 여러 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몰랐던 지식들도 알게 되고 이제 공부가 되니까 이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시장에 가서 막 여러 가지들 먹고 하다 보니까 좋은 추억으로 남겨질 것 같아요. 인천 시티 투어는 코스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면서 지난해 대비 이용객이 64%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럼 저희 인천 시티 투어를 이용해서 주요 관광지를 이용하시는 그런 시민분들도 많으시고요. 내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작년 전년도 동기간 대비 한 두 배 정도 관광객이 증가를 했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도 8배 이상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천 시티 투어가 편리하게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서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요. 인천 시티 투어는 매년 봄, 가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선과 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여행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노선 신설과 관광 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유정순입니다.